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지 않은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저녁 먹었어요? 네, 아까 먹었어요. 지금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저녁 먹었어요? 네, 아까 먹었어요. 지금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3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번 문제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5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7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빨래를 하고 있어요. 세탁기에 넣을 수 없는 건 손으로 빨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빨래를 하고 있어요. 세탁기에 넣을 수 없는 건 손으로 빨고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보통 혼자 식사를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10번 문제입니다. 보통 음식을 만들어서 드세요?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통 음식을 만들어서 드세요?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